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은총 씨 오늘 약간 운동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복장이네요. 아, 덥네요. 네, 네, 정말 시원해 보입니다. 네, 뭐 네. 지금 뭐 방송이 어쨌든 조금씩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나갈 때 또 쯤이면 또 더 덥지 않을까. 더울 때니까. 오늘도 덥고. 그렇죠. 계속 덥습니다. 은총 씨 여기 보니까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 네. 모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독수리. 네, 갑자기 살피시죠. 평소에 잘 안 보이던 게 여기 이게 아, 열어놓으니까 또 잘 보이네요, 되게. 이런 진짜. 것들이 있었구나. 파도. 네. 참 잘했어요, 도장. 네.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 텔레 특집을 할 건데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장르별로 기타 스타일별로 맞아요. 셋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그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았던 게 레코딩 전용 기어라고 흔히 얘기하는 세션 기타들, 험싱엄 혹은 싱싱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타들의 범용성이 좋은 기타들에다가 플레이 패턴이 굉장히 다채로운 발라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셨는데 장르가 좀 특정되니까 확실히 또 수요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봐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기타, 레코딩용 기타면 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그죠. 바로 뭐 흔히 얘기하는 잽잽이. 네. 맞습니다. 잽잽이 리듬 기타가 들어가는 펑키입니다. 펑키. 네. 자, 펑키 장르를 오늘 텔레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녹음을 해볼 거고요. 보통 우리가 텔레는 오늘 다 지금 3단 픽업 셀렉터를 가지고 있는데 다 지금 3위 스위칭에서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코딩 전용 기타에서 할 때는 대부분 4단. 그죠. 혹은 뭐 약간의 뭐 퍼센티지로 2단 정도. 1, 3호를 써서 리듬을 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2단, 4단을 많이 쓰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펑키한 플레이에 이런 리듬 기타의 거의 뭐 대명사와도 같은 코리웡. 코리웡 시그니처를 보면은 아예 4단으로 강제로 보내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쵸. 네. 귀찮은 거죠. 그렇죠. 맨날 4단으로 4단을 한꺼번에 맞추려면은 막 이렇게 치다가 막 이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되게... 한 방을 딱 누르면서 마치 1단 5단 보내듯이 갈 수 있는 4단 맞아요. 텔레포트 스위치. 요런 게 왜 필요하냐? 바로 그만큼 펑키라는 데 특화된 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오늘은 텔레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텔레에서 보면은 아마 저는 이제 뭐 1단 아니면 2단을 쓸 것 같아요. 3단보다는 아마 그쪽 2단 쪽에서 약간 하프톤의 느낌을 그나마 뽑아낼 수 있는 뭐 사운드를 택하거나 아니면은 1단 사운드를 보통 네. 가져가지 않을까. 은총 씨는 이따가 뭐 알아서 픽업 셀렉터를 선택해서 해주실 건데 자 오늘 이 펑키 기타의 라인업을 출전 선수 기타 세대를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까만색 기타 2021 리미티드 에디션 커스텀 샷 모델이에요. 셋 다 199 텔레캐스터 커스텀 슈퍼 헤비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강력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썬버스트입니다. 네. 878만 9천원이고요. 이건 심지어 오늘 낮에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 이 셋함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는 사이트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된 상태죠. 지금 저희 리뷰 차트 보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스쿼드 점수 80점이 나왔네요. 이게 불만 난다고 저희가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마 텔레, 마이아르 텔레 막 이렇게 나왔죠. 네, 그 다음으로는 자 뒤에 거는 지금 뭐 셀가가 적용되어 있는데 가격은 730만원 정도. 네, 조금 그래도 저렴하긴 하죠. 거의 880에서 730이니까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픽업을 보면 핸드와운드 트위스트드 텔레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돼 있고 우리 저번 시간 지금 1번 출전 선수로 나왔던 까만 친구는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 픽업이 브릿지에도 장착이 네. 되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점수를 81점을 받았어요. 왜냐면 가성비가 150만원이나 싸기 때문에 가성비 점수에서 조금 더 받아서 사운드 점수는 이게 더 높았음에도 평균 점수는 81점을 이게 높습니다. 선생님은 뭐 텔레 오마카세 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뭐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는 유고입니다. 유고 텔레캐스터는 지금 현재 가격이 839만 6천원. 이건 78.5가 나왔네요. 왜냐면 가성비가 10, 11 네, 낮게 나왔기 때문에 78.5입니다. 이게 근데 점점 확실히 이제
커스텀 샵의 영역 자체가 가격이 이제는 좀 접근하기가 좀 많이 좀 힘들어지네요. 그렇죠. 대충 700대도 잘 없어요. 이제는 다 800대. 그러니까요. 네, 팬더 커스텀 샵 산다 그러면 한 800, 900 정도 MBS의 생각해야. 예전 가격도 이미 진작에 넘어가 버렸지만 뭐 일단 확실히 이제는 커스텀 샵을 산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뭔가 확실히 좀 전략을 좀 잘 짜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MBS는 1000 이상이에요. 네. 유명한 빌더들이 만들게 되면 1000은 당연히 지나고 한 1300, 1400까지도 붙게 됩니다. 지금 뭐 깁슨에서 이제 뭐 탐 머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1300, 1400까지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타 사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자, 오늘 그러면 텔레 대표 선수 세대를 가지고 펑키 바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펑키 곡은 제가 예전에 그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는 드라마에 네, 썼던 활약 테마로 썼던 곡인데 활약 테마 네, 좀 펑키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 곡을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곡 제가 준비한 길이만큼 원곡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런 상상이 드네요. 그 막 그 저기 뭐 변호사가 막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어, 맞아. 그래서 뭐 계장님, 얘 빨리 일로 오세요. 진짜 뭐 했어요? 어, 정말요? 막 건물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증거를 막 찾으려고 막 이렇게 막 책상 위에서 막 해 가지고 이제 그 팀들끼리 신나 가지고 지금 드디어 해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뿅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법정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긴장 법정 긴장 같은 잘하자고 이런 맞아요. 딱 그렇습니다. 딱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딱 네. 듭니다. 제가 뭐 보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딱 네. 그런 장면에 쌓였어요. 네. 실제로 실제로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음악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우 형이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또 들려줬을 때 이제 음악 감독을 꿈꾸시는 분들, 뭐 드라마, 영상 음악 쪽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힌트를 또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되면은 또 저희가 또 이 셋함을 방송하는 또 보람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보람차다? 이런 데서 보람차죠.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볼까요? 오늘 첫 번째 출전 선수. 좋습니다. 5구죠. 5구. 좋습니다. 역시 2단이네요. 그렇죠. 1단, 3단에서 그 리듬 똑같이 치면 어떻게 되죠? 여기 3단 사운드, 1단. 그렇죠. 확실히 1단은 좀 힘들겠네요. 이거는 사실은 좀 그렇죠. 락적인 펑크라. 그러니까 뭐 존 프루시한테 그 돈 스피크란다. Can't stop. 네. 왜냐하면 그쵸. 실제로 라이브 할 때도 이 1단 해놓고 치니까 이런 리어 느낌이 아니고 우리는 리듬이기 때문에 네. 이 텔레에서는 아마 2단이 제일 그죠. 나을 것 같아요. 텔레를 산 이유죠. 텔레한테 우리가 바라는 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타에서 안 나오니까 네. 이게 또 여러분들 좀 세다고 생각하시면 볼륨을 살짝 낮춰서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얇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 해프톤 같은 느낌이 또 살짝 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풀볼륨으로 할게요. 네. 텔레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바로 제일 중요한 리듬 한번 녹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뒷부분 하겠습니다.
오케이. 뒤에 뭐 섹션이 있어 좀 헷갈리죠. 네, 지금 어디서부터 제가 할까요? 어느 정도 구상을 좀 해보면서 치려고 하는데. 네네. 필요한 데서 말씀해 주시면 요 마디부터 할게요. 네. 다섯 점 뒤에 절반. 네. 네. 가볼게요. 네. 그리고 뭐 띠단단단단 찍어줘야겠네요. 네. 고고.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조각 모음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펑키 같은 경우에는 조각조각 많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리듬이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일날 보통 들어보실 경우도 많고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손에 아니 그리고 지금 정말 이거 그냥 빨리 진행하는 거지 사실 디테일까지 좀 이야기해가면서 해야 맞아요. 되는데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컨텐츠 시강산 저희가 15분 따리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거의 뭐 재녹음 없이 웬만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거죠? 제가 악보를 섹션을 다 리듬 악보로 해갖고 와야지 이게 뭡니까? 코드만 딸랐어 지금. 지금 보이세요? 섹션 섹션 써주지도 않아. 뭐 있다고만 네. 얘기해주고 네, 뭐 있다 약간 이런 네. 느낌. 그래서 뭐 진짜 생각보다 어이가 없네. 네. 네, 여러분 진짜 친한 기타리스트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원래는 이제 섹션이면은 리듬만 네. 있으면 뭐 리듬에다 코드 그려주면 이제 코드로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서로 뭐 그 좀 그보다 좀 높은 데서 쳐줄 수 있나요? 아니면 위에 텐션 음을 뭐 탑 노트를 나인으로 잡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까지는 하는데 리듬 섹션은 그런 식으로 가고요. 네. 지금 형님이 지금 그려준 이 한글로 섹션이란 데는 유니즌 섹션이에요. 유니즌은 네. 악보의 5선보를 반드시 그려주셔야 네, 됩니다. 네. 아까 제가 그리 뭐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아 형 듣고 할게.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네. 우리끼리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거 하나 쳐볼게요 이제. 네. 뮤트 기타. 네. 뮤트 기타 치컨데 요거는 이제 프론트 픽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3단으로 갑니다. 네, 빈칸 채우기 느낌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좀 네. 벌려놨잖아요. 요 부분을 땅땅 짜가 짜잔 짠 땅이 땡땡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보통. 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레코딩 테크닉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아 오케이 따다다다 떼따드 제가 박자를 잘 몰라가지고 네 섹션이라고 한글로만 써있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 가볼게요 들어보면서 해볼게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 요 자리였군요 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딱 선수 같은 느낌으로 해줬죠 자 이제는 뒤쪽 뮤트 가볼게요 반다리 네 좋습니다 요거군요 네 네, 여기 마지막만 찍을게요. 그렇죠. 아우, 선수죠. 그냥 옥탑을 하나 더 칠게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듯이 아주 잘 어울리면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네. 섹션이죠. 유니즌으로 옥탑을 하나 더 쌓겠습니다. 좋습니다. 프론트 픽업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펑크 기타가 나오면 가장 그냥 획일화된 그냥 당연히 쳐야 되는 그 두 트랙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오늘은 저희는 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와우 기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와우 많이 써요 구달구달 넘어갈 때 뭐 이런 걸 좀 쓴다던가 아니면은 애초에 뮤트 해놓고 리듬만 치죠
꽉꽉꽉 맞아. 아, 그죠. 그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꽈과 꽈과 맞아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꽈과 뭐 이런 이런 아니면은 아니면은 꽈과 꽈꽈 뭐 이런 그렇죠. 근데 뭐 하여튼 그건 쓰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오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와우 페달까지는 안 쓰고요. 네. 자, 그래서 원래 여기 딱 이러고만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펑크 기타 치면은 여러분들 방금 제 정수리 봤죠? 네. 네, 원래 펑크 기타를 치면은 이렇게 리듬 기타 치고 싱글 노트 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다 한 트랙 더 해봐야 와우인데 그거를 뭐 리듬을 친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 추가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잘 안 쓰는 1단 픽업을 이용해서 그냥 솔로. 네. 제가 생각한 게 앞에는 프론트, 뒤에는 저기 리어로 가. 리어로. 아, 좋아요. 반반으로. 두 개 다 반반으로. 네. 그쵸.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만 여기만 오면 자꾸 또 까먹게 되네. 그렇죠. 마지막 한 두 마디 전부터 드릴 테니까. 네. 대충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 여러분 솔로 치실 때도 늘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도 아니면 뭐 아니면 좀 짜로 다시 치시면은 뭐 제일 깔끔할 텐데. 그렇죠.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뭐 근데 이제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는 콘텐츠다 네. 보니까 녹음실에서는 다시 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자, 저희가 백킹을 하기로 했어요. 네. 백킹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우 선수네. 맞나? 백킹. 맞아요. 네, 16비트 싱코까지 다 맞춰서 주셨어요. 네. 그러면 더블링 바로 더블링을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섹션만 네 택시갑니다. 좋습니다. 네. 아 편집 좀 하고 올게요. 네. 자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저희가 이제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기타 솔로 같은 경우는 사실 억지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 음악들이면 다행인데 이게 기타를 주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솔로가 확실히 계속 브라스랑 싸워가지고 음악적으로 참 듣기 싫으네요. 네, 그런 뭐, 부분이 있긴 네.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건 다양한 톤을 들려드리는 네. 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셋함에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생각하고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어떤 음악적으로 구조적인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 놓칠 수 있다라는 거 네. 계속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은총씨와 함께 첫 기타 5구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0, 그 다음 시간에 이제 65까지 네. 계속해서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펑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